정없이 그러지 마시고요. 네. 조금 빌려줘요. 아유. 저한테 만약에 전 재산이 한 100만 원 있다고 쳐요. 전 재산이 100만 원 있으면 제가 약 한 80만 원 정도 제가 빌려줄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공수래 공수건데 그 돈 주고 있으면 뭐 해요? 우리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좀 살아야지. 잠깐 그만들 싸우시고요. 제가 신변이 신은숙 변호사잖아요. 신변이 안전해지는 신은숙 변호사의 생생정보 드리겠습니다. 말씀해주세요. 사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는 하셔야 돼요. 사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2만 3,800건 정도가 있었어요. 뭐가요? 차용 사기가. 돈 빌려가서 이제 안 갚는 게. 안 갚는 거예요? 그게 계속 늘어나고요. 올해는 벌써 2만 2천 건을 넘겼어요. 그리고 그러면 빌려주고 얼마를 떼이셨냐 보니까 30% 넘는 숫자가 100만 원 이하예요.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빌려가서 잘 안 갚는다는 거고요.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7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차용 사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중에 절반이 차용 사기입니다. 차용 사기. 그래서 빌려줄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 솔직히 윤문숙 선생님 왕팬이에요. 선생님 제가 빌려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빌려달라고 빌려드립니다. 네, 저 변호사님이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돈 빌려갔다가 갚은 숫자는 나옵니까? 어디 통계가? 그게 아니죠. 당연한 거니까 그게 나오죠. 당연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지, 안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래, 좀 빌려줘. 그래. 잠깐만.